바쁘네? 어. 엄마와 관련된 일 아니면 이따 집에서 얘기하자. 10분 정도 쉰다고 생각하고 내 얘기 들어. 엄마가 좀 전에 가구점에서 서경이하고 성준 씨 할머니 만났댄다. 신경 쓰이지? 무슨 대답이 듣고 싶은 거야? 네 진심. 너 서경이 포기한 거야? 누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. 왜 나랑 상관없어? 네가 서경이랑 잘 되면 내가 성준 씨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데? 난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. 이혼하고 돌아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 하려고. 성준 씨하고 서경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.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네 사랑을 찾으라고. 누나! 나 머리 복잡하니까 제발 나가주라. 너만 결심해. 그럼 너 팍팍 밀어줄 테니까 엄마 설득도 해주고.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그러니까 누난 제발 참견하지 말고 빠져줘. 이제 그만 나가줄래? 나 이래야 돼. 나중에 나처럼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!